청춘을 앞두고 새싹이 트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기온이 오르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축제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의 중대 사안을 다 함께 풀어가보자는 뜻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장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예금과 대출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는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청주 산가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주시는 상인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주차난 해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느새 내일이면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한파를 이겨낸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나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기온이 오르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월 대보름인 모레 일요일에는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겨우내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녹아흐르고 수북하게 쌓인 낙엽 사이로 샛노란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려준다고 해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복수초. 아직은 작게 봉우리를 틔웠지만 다음 주쯤 꽃을 피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동산 수목원의 복수초는 작년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눈망울이 먼저 튼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이나 12일쯤 완연히 개화를 할 것 같고요. 돌단풍은 돌 사이로 새싹을 내고 목련은 봉우리를 틔우며 앞다퉈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기도 맑고 봄 기운이 나네요. 잎도 포릇포릇 나는 것 같아요, 벌써. 어린 모종을 키우는 육모장에도 봄 내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파릇파릇한 꽃묘가 어느덧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한 펜지와 로벨리아 등 각종 꽃묘들은 긴 추위를 견뎌내고 쑥쑥 자라 거리로 나올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예년보다 많이 추웠잖아요. 기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얘네가 성장이 잠시 멈추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제대로 아마 펴서 온 시내 일원에 다 심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6도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보름 달맞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밤한때 구름 많겠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달은 지구와 가장 멀어지는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작은 미니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민속축제도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유치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충북의 양대 현안이 성취되길 함께 소망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성안길에서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도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윷놀이 한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한 자리. 전체가 들렸다. 야, 아이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새해 첫 보름을 맞아 소원을 빌고 다 함께 강강술래를 즐기며 음식도 나누는 이 순간이 반갑기만 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이 민속을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훈훈하게 떡도 나눌 수 있고. 저랑요, 엄마 아빠랑 세린이랑 같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요.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가 마련한 올해 정월 대보름 행사는 특히 지역의 중대 현안을 다 함께 풀어가보자는 뜻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확정을 기원하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올해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 우리가 서명도 받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충남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일로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19로 멀어졌던 서로의 거리가 개묘년 새해와 함께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도내 곳곳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 과도한 청남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 현재 청남대는 커피와 식사, 숙사도 못하게 돼 있다며 제발 중국의 자금성보다 베르사유 궁전보다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 등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규제에 막혀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올해 초 최고 연 8%를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금리의 하락세와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예금과 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한 겁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최고 8%를 웃돌았던 6개월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은행연합회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의 하락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5개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가 최저 4.86%에서 최고 6.89%의 금리가 적용되면서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한 달 새 1.2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반면 예금 금리가 덩달아 떨어지며 6조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최고 5%를 넘어섰던 정기 예금은 5개 시중은행에서 모두 3%대로 내려앉아 지난달보다 1.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경기 침체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금리의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도 예금과 대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은 최저 4%대, 대출은 최고 6%대로 불과 한 달 새 1에서 2%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시중은행 여수신 금리 인하에 따라 저희 신협도 다음 주부터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시장 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지역의 구도심, 신도심 가릴 것 없이 상가 지역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속만으로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인데요. 결국 청주시가 거버넌스를 통해 이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방통행 확대뿐일 것 같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의 신흥상권으로 떠오른 동남지구입니다. 2차선 이면도로마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교행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됩니다. 식사를 하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간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여기가 오늘 활성화되다 보니까 밤에는 많아요 사람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했다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산남, 율량지구 등 모든 상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바로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상가 분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항상 관행적 개발을 해온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청주시가 상인, 경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심각한 도심 상가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15억 원을 들여 권역별 주차장을 확대하고 공유 주차장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지역 위주로 일단 그 지역민과 상가업주들과 함께 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계획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 도로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방 통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일방 통행으로 지정된 도로가 적은 편입니다.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상인 등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차타워 조성 등 인프라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통행 확대 방안에 상인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세종시가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병원을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시설이나 장비 등이 미충족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 이후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올해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 응급의료센터는 병상 8개, 소아과 의사 6명, 간호사 10명 규모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인데 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0세에서 17세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세종시지만 영유아를 위한 치료시설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세종시의 의료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너무 좋은 소식이다. 어린이 많은 세종시에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청년 정책에 414억 원 투입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청년 정책 사업비로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90억 원이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세종 지역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총 68개의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으론 4-2 생활권 복합 캠퍼스 부지에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캠퍼스 부지에 추가로 대학을 유치해 대학생들의 유입도 더 늘릴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서울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 6곳이 입주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조치원에는 청년 로컬 콘텐츠 타운이 조성됩니다. 원도심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원을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교사 성희롱 고3 학생 퇴학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원 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고3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 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확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작성자가 A군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해당 학교에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교원들의 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건데 행정형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성 발언까지 논란이 일자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충북은 계속 얼어붙고 있는 반면 세종은 저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2.1로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매수 심리가 가장 냉각됐습니다. 이번 주 세종시는 54.9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넷째 주보다 소폭 반등하며 바닥을 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여느 때보다 눈이 자주 오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눈이 오면서 소백산같이 해발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상고대가 충주의 대표 관광지 수주팔봉에 피어나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네, 올해 1년간 28조 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북도가 100억 원 상당의 이자 수입 전액을 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은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과 별개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스마트 농업,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수소증과 관련한 창업과 청년 스타트업에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100억 원 상당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충북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문화정보 분야에서 13위,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12위 등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 복지 등 3개 영역 8개 분야에 걸쳐 측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캣헬퍼는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성화 사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3억 7천만 원을 들여 모두 1,8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공을 들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5송 유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대규모 공장 부지를 물색해온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규모 공장 용지가 없는 상태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와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체육인들을 위한 스포츠인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스포츠인 카드는 일반 카드의 기존 혜택과 함께 협약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 발급을 신청한 윤현우 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업체의 폭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기온이 오르고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에는 미니 보름달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름달 보시면서 소망도 빌고 또 한 해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도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제 앱이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